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점핑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였죠. 동네 몇몇 곳에 이런 전단지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탔었던 콩콩이로 운동을 한다는데 1시간에 1000칼로리가 소모된다고 쓰여 있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아니 1시간 1000칼로리면 3시간에 3000칼로리나 빠지는 건데 거의 치킨 한 마리랑 피자 한 판 칼로리죠. 아무튼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그 밖에 현수막이나 뭐 이런 전단지 보니까 네. 한 시간에 뭐 1000칼로리나 빠진다고 돼 있는데 네네. 그게 진짜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건지? 네. 일단 저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걸 측정해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외국에서 네.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이런 측정에 대해서 공식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칼로리 소모가 그 정도로 많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협회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이제 이 친구가 조금 체험을 그럼 한번 해봐요? 네, 어느 분이든. 아, 제가 왜 해요? 형이 해야지. 어느 분이든. 오늘 하체하는데. 아. 오, 재밌다, 이거. 재밌어. 야, 어렸을 때 다른 콩콩이랑 똑같아. 잠시 올라가서 뛰어봤는데 우선 재밌었습니다. 보통 노래를 틀고 이제 스피닝처럼 막 노래에 맞춰서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1000칼로리를 태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심박계를 차고 운동을 직접 해봤습니다. 심박수? 네, 그 심박수 재는 거라서. 이거 하면 이제 어플에 다 나오잖아요. 네, 다 나와요. 자, 3개다! 후! 10분 지났어요. 10분. 죽여버린다. 기획한 놈. 기획한 놈 죽여버린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몇 분 지났어요? 절반 왔어요. 절반. 아! 네. 저번요 파이지와 후 조용히 해라 조팔이게 3초 2초 1초 다운. 제가 힘든 건 절대 아니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30분 정도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막상 해보니까 진짜로 힘들긴 해요. 진짜 힘들어요. 예. 그리고 30분 동안 하니까 이제 진짜 하체가 후들후들 하는 게 이게 나름 성취감도 있어요. 아무튼 이 심박계로 측정된 심박수로 칼로리를 계산해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어? 너 여기 왜 있지? 네? 뭐라고요? 여기 왜 있지? 아,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얼마 나왔어요? 390. 와, 많이 나왔네. 30분에 390. 아, 근데 쇠 빠지게 한 거 알죠? 자, 이렇게 심박수로 칼로리를 계산해 보니까 칼로리가 대략 30분에 390칼로리 정도가 나왔어요. 1시간에 1000칼로리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높은 수치죠. 사실 심박수만으로 칼로리를 계산하는 건 다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수치죠. 사실 제가 초반 15분까지는 굉장히 막 에너지가 넘쳐서 막 노래도 부르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따라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처지고 그 템포를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템포를 1시간 내내 계속 유지한다면 사실 1시간에 1000칼로리도 진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매일 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계속 매일 하시는데요. 이 점핑 운동의 장점 이런 거 있으십니까? 일단 연령도 상관없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이라는 거는 신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제약상 있잖아요.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아프시거나. 근데 웬만하게 수술하지 하고 병원에서 이제 운동을 권유하지 않으신 분 위에는 다 뛰실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무릎에 이게 무리가 너무 많이 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지면의 평균보다는 85%가 적다고 해요. 일단 이제 과학적인 이제 뭐 미국의 논문이 이런 걸로 봐서는 또 트램폴린 자체가 80% 이상이 좀 충격이 덜하다 해서 무릎 아프신 분들도 근육을 키우기에 좋은 운동하기 싫은 분들, 운동에 쉽게 실증을 내신 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즐겁게 신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 점핑 운동은 힘든 운동이다. 1시간 1000칼로리까지는 수치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개인적으로 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재미를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헬스 말고도 이런 재밌는 운동들이 많은데 평소 운동을 싫어하고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 이제 그만 먹고 운동하시죠.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진용진님이 해결해드립니다. 내가 말고요. 진용진님이요.